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이닉스를 조금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화장을 지우고 한번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사실 저는 그냥 요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고 환율이고 뭐 전쟁이고 AI가 묻으면은 시장 대비 좋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돈 버는 애들이 요즘에 확실히 가는 거예요. 네. 물타도 저기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물론 뭐 여러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지만 일단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드리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하이닉스가 어제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는 실적을 이제 장전에 발표하면서 좀 분위기가 이제 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침에도 이제 산뜻하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3% 가까이 급락했죠. 그러니까 뭐 고질적인 뭐 이제 세론의 모습을 또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패턴이 지금 거의 정형화돼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이닉스를 조금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화장을 지우고 한번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참고삼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이제 결국에 뭐 4분기에는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을 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키워준 것은 좀 맞습니다만은 자, 작년 누적으로 보게 되면 7조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실적 베이스에서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2018년도 요때죠, 요때. 요때 영업이 20조 벌었는데 주가가 10만 원을 못 넘어가고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요때죠. 요때 12조를 벌었는데 버는 동안에 주가가 오히려 곤두박질을 이제 치고 있는 이제 요런 부분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치의 어떤 이런 향연을 펼칠 때 보게 되면 이 적자 기조에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제 주가를 미리미리 이제 선반영해 놨던 이런 상황인데 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논리를 하이닉스가 뭐 올, 여기까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엔비디아니 뭐 이런 그 이제 반도체 뭐 AI 뭐 이제 대표적인 하드웨어 이제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히게 되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지 이런 이제 IT를 주도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그 이 배경은 그 기업들은 지금 현재 실적이 전임미답의 실적을 계속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전임미답의 실적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먼저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대만이나 뭐 니케이나 아니면 나스닥에 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괴리돼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인재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반도체 업계의 고민이 뭐냐면 AI 반도체 이 트렌드에서 지금 주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HBM3다, CXL이다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모멘텀 플레이를 뭐 많이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고 지금 AI 반도체는 어떻게 되죠?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닉스가 이 구조 가지고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장철에 그 이제 그 이 김장하면 김치 수요가 늘어나니까 무 배추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하이닉스는 그냥 무 재배해서 무 그냥 납품하는 거예요. 무를 어디에 납품하냐? TSMC에 갖다 줘요. 그럼 TSMC가 거기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죠. 요건 깍두기용, 요건 생채용, 요건 동치미용. 그래갖고 엔비디아가 갖다 쓰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상처로 하이닉스가 지금 돈 벌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거는 요런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HBM3에서는 지금 삼성보다 한 발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삼성에서 파운드리 쪽이 가시적으로 올라와가지고 하이닉스가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근데 지금 지금 사슬이 지금 안 묶여가고 이 톱니가 안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예, 기대하고 예. 있던 게 그 예, 뭐지? 갑자기 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삼성의 그 예. 이번에 일반 모델 갤럭시 예. 24 예. 일반 모델에 들어간 칩 예. 엑시노스. 예. 엑시노스의 이 성능이 예. 어떻게 나올 것이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지금 결국 얘기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이 플래그십 폰에 물론 이제 그 엑시노스는 자기 거고 그 하나가 뭐 퀄컴이고 스냅드래곤 그게 이제 울트라에 들어가고 왜냐 그게 더 안정적인 거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됐고 근데 자꾸 신제품에 엑시노스를 넣으니까 이제 유저들이 자꾸 그거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성 입장 계속 넣어야 돼요. 그치. 계속 넣어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고 데이터를 쌓아갖고 수율을 맞춰갖고 해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갤럭시를 쓰는 입장에서는 엑시노스의 그 발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경제나 시장 방향에서 응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말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은 실제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진영이 AI 반도체 지금 진영 중에서 하이닉스 뭔가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제일 못 버니까 야 김장철에 그 저기 농사지은 분들이 제일 돈 덜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저도 뭐 문과쟁이라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소형 IT가 더 강한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 그래서 세론이 나온 것도 있는 거.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해서 예상보다 실적은 좋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환호할 만한 실적을 보여줬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도 턴어라운드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 정도 실적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환호를 해야 될 실적인가라는 것처럼 하이닉스도 이제 그런 어떤 좀 약간의 어떤 그 과도기적인 이런 이제 시간을 좀 이제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잠깐 언급해 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인텔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한 10% 넘게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지금 시간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또 우리 IT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이제 그 아침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그 호실적을 이제 등에 업고 하이닉스도 상승 출발을 했고 이제 그때 막 요즘에 이제 핫한 그 반도체 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부부 반도체,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이런 애들이 장 초반에 막 장대양봉을 와 쫙 세우다가 오후장 들어갖고 윗꼬리 달고서 이제 거의 뭐 보합권에 마감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린 거여서 어제 좀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가 좀 단기적으로 워낙에 좀 슈팅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약간 얘들이 좀 쉴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인텔의 그런 어떤 실적 부진이 우리 시장에 좀 반도체 좀 조정의 빌미 하드웨어 쪽에서 조정의 빌미가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간이든 월간이든 지금 제일 강한 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AI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엔비디아는 그래도 나름 강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전체적으로 AI는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심령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숙주 찾으러 다니는 느낌. 무섭네. 그러니까 몸은 숙주를 찾는다는 거는 기생. 그렇죠. AI는 기생충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몸이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정신이 될 건데. 지금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이번 주 변동성이 크고 해도 결국에 AI가 묻은 애들은 시장 대비 확실히 좋았다. 이건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월간 주간으로 봤을 때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계속 좋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AI는 여전히 지금 이런 과정. 그러니까 시장을 매크로를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매크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그냥 요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고 환율이고 뭐 전쟁이고 하는 AI가 묻으면은 시장 대비 좋다. 그냥 거기만 집중하자. 매크로 뭐 백날 뭐 분석해봐야 뭐 맞지도 않고 또 돌고 돌아 제자리인데 뭐 그냥 AI 묻는 쪽에 수급이 좀 강하면은 좀 그런 거 좀 믿고 좀 버티고 있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보는 것도 요즘,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께서 힘드신 게 그, 물론 이제 뭐 계좌에 이제 좀 손실이 좀 이제 확대되니까 이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래서 시장에 너무 과몰입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막 내 거 같잖아요. 막 솔직히 예를 들면은 뭐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비트코인이 오르네 내리네 저하고는 직접 뭐 체감은 안 되는데 맨날 시장 열리면 그 얘기 나오니까 이제 거기 왠지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종목도 좀 줄이실 필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을 심플하게 보면요. 뭐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변동성이 크고 뭐 이런 얘기들 뭐 많이 나 매크로가 별로 뭐 우호적이지 않고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그냥 시장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은 아 근데 AI 붙은 놈들이 잘 버티고 또 반등할 때 튀어나가더라.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셔서 요쯤에 그냥 집중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 여전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그래도 좀 시장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AI는 숙주를 찾는 중이라고 좀 무서운 표현을 한 게 아 실제 무섭게 버티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 와중에도 튀어나갔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이번 주는 좀 이제 약간 쉬는 분위기였던 게 이제 원체 연초부터 이제 강했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인데 AI가 지금 이제 몸과 마음을 지금 다 장악하려고 지금 열심히 숙주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요게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건 돈 버는 AI가 오른다. 제가 요거 이제 두 페이지로 준비를 했는데 자 이제 솔트룩스는 작년에 그 AI 그 챗 GPT 해가지고 아주 각광을 받았던 종목인데 얘는 지금 이번 달에 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좀비 존처럼 이제 이번 달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이번 달 지금 무려 70% 가까이. 아, 네, 더 좀비 존 하면 진짜 예전 생각나는데 종목 상담에서 그 저기 아마 이베스트에서 그 저평가 주식으로 아마 밀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 근데 무슨 저평가 된 거에는 이유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들고서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그렇죠. 그 한탄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한 8, 9개월 만에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지. 그러니까 그 하일성 그 해설위원의 명언이 있죠. 아 야구 몰라요처럼 주식도 정말 모르는데 어쨌건 지금 더존비즈오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등극을 했죠. 그런데 이 솔트록스와 더존비즈온이 이렇게 이제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 단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돈을 버냐 못 버냐. 이거예요, 진짜. 솔트록스는 3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아마 지난해 결산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적자폭은 조금 더 확대됐을 거예요. 물론 이유가 이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AI 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비용 집행이나 투자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재무가 좀 이제 더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더존비즈오는 연평균 600억대의 꾸준한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빅데이터 만약에 이제 AI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요성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이제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서버 증설이나 이런 거 있죠. 아 그냥 주머니에 돈 꺼내서 하면 되잖아요. 주주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겠죠. 그죠? 더존비즈온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 자 루닛과 인성정보. 루닛은 그래서 손 한번 벌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그랬죠. 예, 루닛은 지금 5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 내년까지도 적자 전망입니다. 그 내년까지도 연평균에 200억대 지금 적자, 그러니까 돈을 계속 써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그걸 한 방에 이제 또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시장이 주가로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1월 달에는 냉정하게 보면 15.6%가 빠져있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두 종목은 시총을 봤을 때도 뭐 체급이 안 맞는다 하실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현대차 증권에서 이제 그 GPT 스토어 관련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앱 스토어에서 이제 그 각광을 받을 만한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 몇 개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 이제 루닛이 언급이 됐고, 이제 인성정보가 언급이 됐고, 이제 또 하나 언급이 됐고,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좀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원체 이제 올랐고, 또 어떻게 보면 루닛이랑 비교해서 약간 종목의 성격이 다르니까, 인성정보는 이제 그 비대면 진료, 이제 원격 그 의료 관련한 이제 그런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대면 원격 진료도 AI가 묻으려면 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인성정보가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또 두 기업의 차이는 뭐냐면 인성정보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매년 30억씩은 꾸준하게 버는 회사더라. 근데 루닛은 5년 연속 적자고 내년까지도 적자인데 시총이 2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봤을 때는 인성정보 좀 싸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인성정보를 은다고 여러분들께, 왜냐면 단계 벌써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 인성정보가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인성정보 이미 급등을 했는데 보니까 뭐 비트 컴퓨터 있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죠? 뭐 이제 유비 케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얘들도 보게 되니까 돈을 좀 꾸준하게 버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또 이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또 이제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심플하게 봐요. 그러니까 루닛이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인성정보 이렇게 했는데 이것 떠나가긴 좀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힌트를 찾아가게 되니까 뭐 비트컴퓨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힌트를 확장해 갖고 보신다면은 뭔가 그래도 반등장에서 뭐 뭔가 그래도 기회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돈 버는 애들이 요즘에 확실히 강해요. 예, 그것만 확실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돈은 못 벌지만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몇 배씩 오른 애들은 확실히 지금 약하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부터 답으로 가볼게요.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참 2차 전지는 들고 있으신 분들 그 마음이 상할까봐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없거나 이제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제 어디 깨지면 나 진입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뭐 어떤 그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점 잡기를 이제 노리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 계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들고 계신데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낙폭과되니까 이렇게 좀 반등 노리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이제 물타는 거는 조금 이제 신중하셔야 된다. 그건 좀 바닥이 좀 다진 다음에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건 왜 제가 이제 요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거 제가 어제 열심히 엑셀 파일 작업해서 옮겨온 건데 물타기에 이제 신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 A라고 할게요. 그냥 2차 전지겠죠. 근데 이제 이걸 한 10만 원에 산 거예요. 한 100주를 샀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7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30% 이제 수익률이니까 많이 물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물리니까 이제 아, 빠질 만큼 빠졌는데 좀 물 좀 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물타도 저기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럼 1000만 원어치를 사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보세요. 그럼 한 30주만 더, 100주 있으시니까 30주만 더 물타 볼까 하잖아요. 그러면 수정 단가가 10만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내려는 가요. 근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25%죠. 마이너스 25%나 마이너스 30%나 단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네요. 그죠? 장기적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러니까, 과연 물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50주를 타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적어도 보유 수량만큼은 물을 타야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끔,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8%면, 좀 단가가 많이 떨어졌네, 이제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 수준으로 물을 타실 거 아니라면은, 물타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아 그래 이참에 낙폭과 되니까 확실하게 좀 승부 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존 보유 수량보다 더 많이 그죠? 타셔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100주잖아요. 300주 3배수를 그 추가 매수하셔야 마이너스 1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등 한번 나왔을 때 이제 딱 똔똔 돼가지고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타는 게 왜 신중해하셔야 되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너무 많은 병력이. 우리가 전쟁 영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군 조종사 한 명을 구하려고 진짜 막 보병이 막 그 몇 개 중대가 막 이렇게 투입되고 하는 거를 보셨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물론 이제 뭐 군사적인 가치로서는 그 조종사 한 명을 물론 이게 참 군인들 들으시면 참 서운할 얘기 같지만 조종사 한 명 양성하는 데 드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그런 뭐 작전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식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까지 병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구해야 될 만한 주식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타실 만약에 여력이 있으시다면요. 물을 타지 마시고, 아니면 물을 타시지 마시고, 다른 계좌에서 차라리 걔만 독자적으로 한번 작전을 하시든가. 아, 그런 그렇지. 식으로. 그래서 그만 먹고 끝내시든가.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버리시게 되면 얘도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못 팔아. 왜냐면 못 내가 지금 새로 산 것이 3%, 5% 수익이 났어도 합산하면 20몇 프로 마이너스니까 이걸 팔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만약에 좀 물을 타셔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계좌에서 타세요. 계좌를 바꾸자. 해서 여기 타잖아요. 그럼 걔는 좀 반등 나면 걔는 빨간불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걔 파는 건 좀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합쳐져 버리게 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니까 잘 못 파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이제 가급적이면 신중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당장에 좀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쪽에서 차라리 그냥 트레이딩 수익으로 좀 누적을 하셨다가 나중에 좀 이제 이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는 좀 요런 이제 그 과정을 좀 보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어쨌건 간에 지금 뭐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하락하는 이유가요. 뭐 테슬라도 실적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수요가 뭐 감소한다 등등 뭐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또 뭐 말 한마디 뭐 보탠다고 의미는 없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그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요. 그 저는 아이를 보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는 3살짜리 아이하고 6살짜리 아이하고 12살짜리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 성장이라는 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가 키가 무럭무럭 자랄 거라는 거 의심하지 않죠. 6살짜리 아이도 마찬가지로 물론 3살짜리 애보다는 덜 자라겠지만 많이 자랄 거다. 근데 12살 되고 14살 되고 15살 되면 우리가 기대 성장이 얘 다 컸네 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주를 투자할 땐 사실 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결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접근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2차 전지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일단 주가적으로 했잖아요.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물론 길게 보면 이게 이제 성장통인지 아니면 정말 성장이 끝난 건지 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2차 전지라는 산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와 더불어서 두 양대 축을 이루는 산업이란 것만큼은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뭐 무조건적으로 더 내려가거나 뭐 더 꺾이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대 성장을 조금은 현실화하면서 접근하시면은 그럼 2차 전지도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뭐 객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방송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요즘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에 과몰입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요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매일 매매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뭐 기관 외국인들은 펀드에 돈 들어오면은 사기 싫어도 이제 사야 되는 거고 펀드에 환매 들어오면은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직업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뭐 선수처럼 매일매일 그냥 감독이 나가서 너 여기서 그냥 공차라면 차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매매 안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에 과몰입을 하다 보게 되면 맨날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아, 오늘이라도 오늘 또 내가 뭔가를 또 해야만 하겠다라는 건 강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점은요. 그 확률이 낮을 때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시장의 악재가 이제 터져가지고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물론 이제 빠지니까 환매 들어온 건 그쪽엔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돈 들어온 쪽에서는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매매를 굳이 억지로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높을 때만 싸우면 되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중화기로 무장한 기관 외국인들하고 정면 승부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6.25 전쟁 때도 뭐 이렇게 파죽지세로 막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막 낙동강 전선까지 막 밀렸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일부 전투에서 국군이 그 승전보를 울리는 전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복과 기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확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싸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요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좌가 조금씩 올라올 때 조금 이제 뭐 좀 종목수도 좀 줄이시고 하셔갖고 현금을 항상 이제 좀 남겨놓으시고 요거는 그냥 굳이 뭐 급하게 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하셔갖고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느슨하게 시장을 좀 이제 그 들여다 보시는 것도 그 사실 그 멘탈에도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요 말씀도 좀 한번 좀 참고 삼아 좀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